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좀 무겁고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이번 두 번째 강의도 마찬가지로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뭐 계속 그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예,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적용을 받아야 되고 네.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제 이 아동한테 초점을 맞춰주세요. 네. 뭐 그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답답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혼인하지 못한 혼인하지 않은 그 아빠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에 좀 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예,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생증명서가 없는 출생신고 소송 이전의 아동은 뭐뭐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기 이전에 미용부의 자녀가 아주 최소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겼어요. 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이 대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이 받고 있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아직 서류상 정리는 안 됐지만 한부모 가정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를 통과하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도 해줘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주고 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로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에 빠져있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기본권도 없고 국적도 없는 이 법에 그리고 이런 행정과 제도의 사각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최소한의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조차도 또 사각이 발생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출생신고는 안 됐지만 네네. 출생증명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기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라는 번호를 받게 돼요. 그 임시번호라고 하죠. 예.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예,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 뭐 노숙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고 뭐 이렇게 큰 사고나 치매를 당하셔서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부여받는 임시번호를 우리 이런 그 아직 출생신고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주민번호랑 똑같대요. 1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예, 6자리 다시 7자리로 이루어진 그런 그 번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아직 출생신고 안 됐고 뭐 당연히 뭐 예, 나라 법이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까 재판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재판의 기간은 기니까 뭐 그 사이에 이런 뭐 애가 어린이집이라도 갈 수 있으면 아빠가 그 시간에 뭐 정말 파트타임이든 뭐 어떤 뭐든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둘이서 살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또 나라의 예산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를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보시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출생증명서가 있었으면 뭐의 인적사항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인법으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사람인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이게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 너무 무의미한 서류고 출생신고 관련 소송에 접수했다라는 접수 증명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사람인법을 통해서 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재판이든 이혼의 그 법적인 절차가 들 끝나신 엄마의 경우 뭐 이게 다른 친생 부인에서나 친생자 부존재 확인에서나 이런 거라도 접수를 했다라는 접수증이 있어요. 소송 중이다를 네, 확인하는 네, 거예요. 네. 동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중에 또 생명윤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아동의 이 유전자 검사는 친권자 모 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전자 근데 검사를?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빠진 아이 중에 아이들 중에 친권자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엄마는 뭐 현실상에 없고 아빠는 친권이 없고 아무의 동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먼저 어떤 소송이든 출생신고 관련된 그 소송을 접수를 해놓고 그럼 판사님이 1차 검토를 해서 이 사건 진행하게 당신네 둘 유전자 검사 해오세요 라고 하는 보정명령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그래 이 재판 진행할 테니 그 아빠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이 아이의 특별 대리인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해서 그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된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지만 유전자 검사 업체가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그리고 또 계속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뭐 하루 계속 내일에 내일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 소송에 접수해서 그 보정명령을 받거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그 기간만이 아니라 아빠가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아이를 어디다 맡기거나 뭐 아이를 돌보미를 불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일을 못 나가죠. 그렇게 당장 오늘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막 정서적으로 뭐 이러고저러고 알아보니까 다 안 된대. 여기도 안 된대고 구청도 안 된대고 가정법원도 안 된대고 무조건 뭐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정법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다 천차만별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내일 당장이라도 변호사 선임해갖고 바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뭐 소송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뭐 또 기본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게끔 엄청난 큰 복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정들이 그 아빠들이 뭐 우리 애를 대신 키워주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집에서 애만 볼 테니까 우리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아이 키울 테니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걸 보낼 수만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 요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뭐 솔직히 한부모 수당 또 한부모 관련된 복지 정책에 관심들이 없어요. 그건 너무 멀리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기본권도 없는데 지금 당장 국적도 없는데 뭔가의 복지 대단한 복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예, 뭐 어쨌든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달라고 지금 저도 한 3년 정도를 이제 계속 뭐 국회 토론회라든지 뭐 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네. 좀 이 절차 자체도 좀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자체 그런 그 주민센터 이런데 보시면 뭐 한부모 담당자님들이 있고 뭐 복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뭐 그 중에 사회관리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뭐 기초소급자라든지 뭐 이런 누군가를 복지 혜택을 주려면 뭐 면담도 하시고 실사조사도 하세요. 네. 실제 뭐 청년들이 뭐 임대주택 받을 때도 뭐 무슨 실사조사 받고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뭐 이런 뭐 미혼부 가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면담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고 온 거를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까지 받으면 이게 하나의 공문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걸로라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그 요청은 하고 있는데 예,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네, 해서 네, 이런 예. 그럼 이런 게 안 되고 있을 때 그럼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 뭐 이제 좀 큰 사건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네. 보면은 기억나시죠? 2021년 막 초에 아동 사건이 되게 연달아 나던 시기였어요. 2021년 네. 1월, 2월이. 그때 그 8살 아이가 학교도 못 다니면서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채로 친모의 손에 죽은 거예요. 죽고 이름을 받아?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신고가 되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게 알려졌고 어떻게 이 아이가 처음
받은 국가에서부터로 만들어진 서류는 아마 경찰들의 그 조사 조서였을 것이고 아. 두 번째가 사망신고서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망신고서에 본인이 평상시 엄마나 아빠로부터 불리워둔 그 이름이 아니라 무명묘로 적히는 거죠. 네. 두 번째, 저 아이는 초기에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었어요. 생활비도 보내주기도 했었고 이제 변호사님 면담도 시켜주고 아이와 아빠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그 저기 목사님을 연결을 해드려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도움을 계속 받는 그런 가정이었기도 했는데 아주 젊은 아빠였거든요. 안에 내용은 되게 복잡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아이를 한 대인가 뭐 본인 말로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바로 예, 죽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아유, 거죠. 생후 30일밖에 안 됐던 아이고 어떡해. 예. 이게 뭐 단순하게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국가 제도와 법으로부터 보호가 돼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주민번호가 없으면 아까 그 얘기했던 임시번호, 사회복지 전담 관리번호 그 번호라도 있으면 그게 그래도 제도권 안에 존재가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제 주민번호가 나는 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네. 어떤 아이에게 너무 큰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이런저런 뭘 네. 이렇게 막 검증하고 이거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그것들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저도 얘기를 다 전해 들어보니까 이 첫 번째 8살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 여자아이의 아빠는 이 딸아이를 출생신고를 시켜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 군데를 다 알아보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분이 끝까지 안 해주시고 어쨌든 계속 못하고 못해서 8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고 며칠 뒤에 아버지는 따라갔어요, 아이를. 아. 네.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뭐 아빠를 위해서도 아니고 엄마를 네. 위해서도 아니고 예, 아이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경우의 수가 많냐? 많지 않겠죠. 다른 사건에 비하면 적겠죠. 그렇죠. 예? 뭐 또 이렇게 혼자 아이를 굳이 기르려고 하는 혼인 안 한 아빠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또 그 발생 가능성이 정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제도와 법은 만들어져 있고 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의 기본은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드는 건데 사실 어떻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상황을 보면은 너무 지금 서류랑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그 서류를 준비하고 뛴다? 아 이거는 저도 다 아기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두 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니, 나한테 떼우라 그래도 뭐 일하고 네. 뭐하고 하다가 제서류 되기도 힘들어요. 제서류 내일 미루고 막 이럴 수도 그리고 막 있어요. 30일 이럴 때는 정말 저도 그 쌍둥이 키울 때 보면은 한 100일인가 이때까지 거의 한 5kg인가가 빠졌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많이 먹고 뭘 하는데도 이 처음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서류를 띄고 뭔가를 가서 알아본다? 아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네. 그렇죠.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게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에도 이 사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한 만들어진 최소한의 복지 제도인데 그마저도 또 사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럼 그마저의 그 사각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정말 위태롭고 안타까운 건지 좀 한 번씩들 다시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주민센터가 됐든 뭐 이렇게 구청이 됐든 아니 뭐 이런 공무원분들을 누군가 하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실사를 나가서 그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오래 걸리는 서류 띄는 거 대신에 그냥 즉시적으로 그 최소한의 복지 임시 복지라는 거는 즉시 적용을 하려고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네. 예,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출생신고 완료 전에 아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마저도 아까처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하나 딱 받으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죠? 되는데. 아, 분리돼 있어요. 전혀. 아, 그래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갇힌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전산 번호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즉 사회복지 전산 번호를 가지고 또 건강보험공단을 가야 돼요. 가서? 네, 가서 이제 요청을 해야지만 네,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나요? 네, 전화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화로... 저거를 받지 못한 그런 아기들은 아기들이 병원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병원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병원은 갈 수는 있는데 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비용이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는 거죠. 태어났는데 만약에 인큐베이터 많이 들어가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저도 한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동안 우리 그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돈을 내고 다 해봤더니 한 100만 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건강보험 혜택. 네, 그 중에 뭐 제일 비싼 주사는 뭐 10몇만 원짜리도 있었고 좀 저렴한 게 그나마 뭐 한 2만 원, 만 원 막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감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아기들 감기 정말 자주 걸리죠. 자주 걸리죠. 나으면 또 걸리고 나으면 또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안 가고 그 약을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가 한 5천 원 나와요. 네. 그죠? 그리고 처방전 받아서 밑에 약국에 내려가면 또 한 3천 원에서 5천 원이면 2박 3일치 약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돈만 원 안에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만 받는데도 좀 적으면 만 5천 원, 조금 이제 좀 큰 병원이면 뭐 2만 원, 그렇죠.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약값도 다른 애기들이 막 3,500원, 뭐 5,000원 했던 약값이 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죠. 근데 좀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해요. 기침하는 기간도 길고 열도 좀 막 발생해서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폐를 엑스레이를 찍어본단 말이에요.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건강보험 적용되는 애들은 또 엑스레이 비용이 뭐 저렴해요. 얼마 안 되잖아요. 5,000원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응급실이라도 한번 가면은 뭐죠? 그렇죠? 재단 탕진하겠네 진짜. 특히 아이들이 무섭다,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들은 저녁에 아파요. 그러니까 응급실 저도 많이 갔거든요. 특히 공휴일에 아프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일반 아이들보다 뭐 3배에서 5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진짜 얘기를 들을수록 진짜 애들은 무슨 잘못이야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절로 들고 절로 나오고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아빠는 계속 일은 못하고 부모 지치지. 정말 그 수중에 경제적인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뭐 많은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부족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할 것 같습니까? 내가 아빠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중에 하나 정말 크게 와요. 이런 그 의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아파도 치료도 못 해줄 것 같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가 아동을 차별을 하고 맞아요. 아동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진짜 나라가 네, 아동 학대 막 하지 말라면서 뭐 캠페인 어쩌고 하면서 네.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셨네요. 예. 예,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법원이라도 간 아이들 당연히 필요하죠. 가정법원에 갔어도 예, 그 가정법원에서 그 긴 소송을 기다리는 동안 그 아이한테는 그런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에 의한 임시복지와 이런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지만 가정법원조차 못 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긴급하고 위급하고 더 필요한 복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이런 최소한의 복지조차 못 받는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미혼부가 양육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데리고 키우는 것보단 유기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가의 제도권 안에 들어갈 보호가 되니까 그리고 본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힘들 너무. 근데 저도 저거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판단력이 너무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네, 우선순위도 네,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정신을 맞아요. 못 차린단 말이야. 맞아요. 사람이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맞아요, 진짜로.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의 폭이 접어져요. 여기 막 이렇게 당장 눈앞밖에는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뭐 많이 배웠냐, 공부를 많이 했냐, 세상 경험 많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1년 이상을 너무 큰 중증 우울증 속에서 정말 눈앞만 보고 살았어요. 눈앞만. 뭐 이런저런 뭐 계획, 막 구상, 뭐 전략 전혀 불가능하고요. 자살 시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드는 거를 막 욕하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아유. 이해를 해주시고 치유를 네, 해주셔야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너무 네. 그렇지 안아줘야지 뭘 뭐라 그래. 얼마나 슬픕니까. 네. 그래서 이 슬픈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자라는 게 그래서 법을 좀 더 고치고 제도를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저의 뭐 간절한 행정기관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오늘 강의에서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법이 바뀌는데 빠른 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무슨 국민청원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네. 예, 경제활동 따로 해야지 또 우리 그 아빠들 단체 활동하면서 네. 애기들 소송 도와줘야지 그리고 나서 제 본업은 주부지 않습니까? 가정주부. 아, 그렇죠. 예? 제 딸을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뭐 막 소명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제가 또 그렇다고 컴퓨터나 뭐 이렇게 소셜을 잘해서 SNS를 잘해서 뭐 이런 거를 막 하지도 못하겠고 예, 좀 누군가가 이 내용을 듣고 누군가 그런 역량과 뭐 이런 게 되시면 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니. 방송이 꼭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너무 네. 좋겠어요. 소개가 많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다들 이런 게 이제 좀 네.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좀 알게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제 그 생각에는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법을 집행하는 어떤 그 네. 분들이 이런 내일은 부분이 아니다. 내일이 그렇게 아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예. 임신 중에 몇 번 죽을 만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좀 아파서 태아보험을 보통 들잖아요. 태아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이라는 게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안 좋은 상황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드는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 쌍둥이고 아기가 아프니까 보험사에서 저도 네 번인가 거절을 당했어요. 여기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받고 안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병원 측에도 얘기했더니 병원 측에도 그쪽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수 없지.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이 애들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고 거절을 네. 어쨌든간 겨우 들어서 그 애기들이 인큐베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혜택을 받긴 했는데. 그 과정이 갑자기 오늘 얘기 들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예. 주민번호라고 하면 아이한테 주민번호, 국적과 기본권이란 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네. 그게 생겨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을 열고 나가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조건부로 부담부가 걸려야 되고 그렇지. 사보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험에서 제일 좋은 건 건강보험이거든요. 이제 나라 말고 사적으로 든 그거를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나는 순간 출생신고 주민번호를 주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줬으면 국회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렇지 네. 분명히 바뀔 거라고는 전 믿어심치는 않는데 이게 빨리 돼야지. 조금 더 몇 분이라도 몇 아이라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조금 기간을 단축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저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정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지극히 너무 평범한 아빠 혼자서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이게 더뎌지고 있어서 좀
제가 저도 또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가진 능력의 부족함이 너무 또 좀 스스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